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경우 뭐 가장 확실한 치료 방법은 골수 이식입니다. 보통 두 번의 항암 치료 후에 골수를 이식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임상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골수 이식이요? 그럼 살수 있나요? 뭐100% 산다는 보장은 못하지만 최근 소아백혈병의 경우 적절한 치료만 받으면 생존율이 꽤 높습니다. 형제자매의 경우엔 뭐 골수일치도도 25%로 꽤 높은 편이고요. 여기 친동생이 하나 있네요. 저 동생부터 골수검사를 엄마는 어떤가요? 자기가 낳은 자식이니까 더 낫지 않겠어요? 뭐 부모의 경우는 확률이 5% 정도인데 뭐 거의 기대를 안 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내일 사올게. 없어. 그럼 내일 일찍 와야 돼. 알았어. 언니 좀 나오라고 그러고 엄마 좀 들어가 쉬어요. 내 걱정 말고 너나 빨리 들어가 봐. 괜히 박서방한테 눈치 뵌다. 엄마 창호야, 괜찮니? 엄마 빨리 가서 좀 불러줘요. 응? 창호야, 괜찮아? 여기다 뱉어. 응? 조금만 참아. 여기다 뱉어. 괜찮아. 집사람은요? 아직 안 왔는데요. 안 왔다고요? 너안 가봐도 되겠어? 이제 가야지. 내일부터 항암치료 시작하면 무균실로 옮길 거예요. 무균실에는 환자하고 보호자 한 분밖에 못 들어가시니까 미리 알고 계세요. 아휴. 항암 치료가 그렇게 힘들다던데. 우리 창호는 잘할 거야. 여보, 저기 그게 어떻게 된 거야? 미리 와 있기로 했잖아. 정말 미안해요. 애가 아파서 못갈것 같아요. 끊어. 어떻게 된 거냐? 사부인께서 많이 편찮으신 거냐? 그러게 말이에요. 아이, 재성의 애미가 애까지 맡기고 달려간 걸 보면 어디 크게 탈나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으세요. 말 나온 김에 전화라도 해볼까? 아이, 장모님보다 조카가 많이 아파요. 조카가 아파? 예, 아파서 입원했는데 애가 집사람을 붙잡았나 봐요. 아니, 애엄마는 뭘 하고 고모가 애를 보고 있어? 조카가 많이 따라서요. 그래? 아니, 니처는 미국에 오래 있느라 조카랑 그렇게 같이 있을 시간이 별로 없었잖아. 그런데 그렇게 정이 깊어? 집사람이 잘해줬어요. 애들은 그렇잖아요. 그래? 여보, 백혈병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어떡할 거래? 내일부터 항암 치료예요. 치료비도 만만치 않을 텐데. 치료비는 내가 어떻게 해보지? 정말이요? 고마워요. 대신 병원에 가지 마. 네? 애 아픈 핑계대고 매일 병원에 있는 걸못 봐. 당신은 재성이 엄마야. 창호 엄마가 아니라고. 알겠어? 알겠어요. 피곤하다. 자자. 싫어! 창호야! 집 가니까!
엄마가 손을 꼭 잡아줄게. 싫어! 안 맞을 거야! 고모라 그래! 창호야, 이거 하나도 안 아픈 주사거든? 한 번만 맞자, 응? 거짓말! 아프잖아! 그거 맞으니까 점점 더 아프단 말이야! 고모 먹어, 이발! 못 온다 그랬잖아! 고모! 자기가 잠깐이라도 와봐야 될 것 같아. 애가 난리도 아니야. 알았어요. 금방 갈 테니까 좀만 기다려요. 네. 엄마, 난데. 나 병원에 좀 가봐야 될 것 같거든. 재성이 지금 자고 있으니까 빨리 와요. 나 일단 나갈 테니까. 댁에 전화를 안 받으시는데요. 핸드폰도 해봤어? 핸드폰도 연락이 안 되십니다. 아, 이거 급한 소린데 어쩌지? 알았어요. 내가 집에 가서 얼른 가져올 테니까 이 사장님한테 연락하면 알아서 잘 처리해줘. 재성아! 재성아! 왜 울어? 어? 왜 울어? 울지 마. 어? 괜찮아, 울지 마. 이 사람 어디 갔습니까? 아이는 내팽겨치고 또 병원에 간 건가요? 많이 울었나 봅니다. 너무 울어서 일시적으로 열이 오른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당신 병원에 가지 말라고 했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요. 제가 있어야지 말을 들어요. 아까는 아직...